경주리 1800m 구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제2회 한국마사 해장별 경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초반 6번 마 조성곤 기세 태겐투스쿨 바깥쪽에서는 한상규 기세 11번 마 신사풍이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1번, 6번, 4번 3마리 앞서갑니다. 선두는 11번 마 한상규 기세 신사풍 바깥쪽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안쪽 따라붙는 6번 마 조성곤 기세 태겐투스쿨 11번, 6번, 4번 순으로 초반 순위가 전개되면서 1코너 이어서 2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서 있는 11번 마 한상규 기수의 신사풍 약 3마신 앞서면서 이제 1코너 빠져나가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번, 6번, 4번, 10번 4마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마 한상규 기수의 신사풍 안쪽에서 크게 앞서 있고 2위는 6번 마 조성곤 기수의 태겐투스쿨 11번, 6번 2마리 말 1, 2위로 경주 중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4번 마 조창욱 기수의 덕수궁이 추격하고 있고 4위권에는 10번 마 김어수 기수의 동서대로 10번 마 김어수 기수의 동서대로가 4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계속해서 11번 마 한상규 기수의 신사풍 3코너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11번, 6번, 1번, 4번 순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1번 마 김수만 기수의 남도 최강 중위권으로 다시 선두권으로 도약하고 있는 1번 마 김수만 기수의 남도 최강을 앞세워놓고 그 뒤를 6번, 4번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1번 마 한상규 기수의 신사풍 이제 4코너 중반 빠져나와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마 한상규 기수의 신사풍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고 안쪽 김수만 기수의 1번 마 남도 최강 11번 1번 2번 1번 11번 두 마리 말의 중반 접전 양상입니다. 선두는 11번 마 한상규 기수의 신사풍 안쪽 파고드는 1번 마 김수만 기수 남도 최강 바깥쪽으로 자리한 5번 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 3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외곽 4번 마가 서서히 처지는 가운데 9번 마 이경우 기수의 럭키 패션이 중반 4위권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마 김수만 기수의 남도 최강 근소하게 앞서갑니다. 바깥에 출입하는 5번 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 발걸음 쳤습니다. 5번, 1번, 1번, 5번의 종반 접전 남구리 30m 단독 선두 바깥쪽 5번 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 5번, 1번, 10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구영준 기수의 5번 마 골딩 제2회 한국마사 해장대 경주 결승선 1위로 통과합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거리 2000m 제3회 부산 광역시장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마 베이커 기수의 키비퀵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깥쪽에서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가 안쪽 2번마를 근소하게 앞섰고 최외곽에서 11번마 저스트 라이크 대도와 13번마 세니커 라이트 등이 선두권에 가세합니다. 선두는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가 이끌면서 1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2, 3위권에서는 2번마 키비퀵과 11번마 조찬웅 기수의 저스트 라이크 대도가 따라붙었고 그 뒤를 9번마 동서대로 13번마 세니커 라이트가 추격합니다. 1번 무제한급 6번 당대스타 8번 위닝뷰티 등이 중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는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입니다. 2마신 정도 격차로 11번마 조찬웅 기수의 저스트 라이크 데드가 2위 안쪽 2번마 베이커 기수의 키비퀵이 3위의 모습을 보입니다. 7번 11번 2번 3마리를 앞세우고 13번마 세니컬 라이트 9번마 동서대로가 4, 5위권 그 뒤를 6번 1번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로는 11번마 조찬웅 기수의 저스트 라이크 데드가 따라붙고 2번마 키비큐과 6번마 당대스타가 3, 4위 다툼, 13번마 세니커라이트가 5위, 그 뒤를 9번, 4번, 10번 등이 따르고 있고 12번마 미스터 피그맨이 최하위권으로 경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 선두 유지하면서 이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11번마 조찬웅 기수의 저스트 라이크 데드 2위를 지켜내고 있고 6번마 당대스타가 3위권에서 2번마 키비큐과 함께 맞붙어 있고 그 뒤를 3번마 한계극복이 따르고 있습니다. 3번마 한계극복 3코너를 돌면서 단독 3위권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 선두를 유지합니다. 11번마 저스트라이크 데드 바깥쪽 3번마 김태경 기수의 한계극복이 2, 3위 다툼 7번, 11번, 3번 그 뒤를 2번, 6번, 13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 선두님과 바깥쪽에서 3번마 김태경 기수의 한계극복 안쪽에서는 11번마 조찬웅 기수의 저스트라이크 데드 13번마 문정 기수의 세니컬라이트 등이 따릅니다. 3번마 김태경 기수의 한계극복 선두를 이끌어냅니다. 3번마 김태경 기수의 한계극복이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7번마 정시원 기수의 플로리다 네이티브와 13번마 문정 기수의 세니컬라이트 10번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 등이 가세했습니다. 선두권 혼전 현상. 그러나 바깥쪽 3번마 김태형 기수의 한계극복이 선두입니다. 안쪽에서 10번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이 가세하면서 3번 10번 두 마리 팽팽하게 맞섭니다만 안쪽에서 10번마 골딩입니다. 골딩이 제3회 광역시장배를 갔습니다. 10번 3번 1번 3마리 갑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6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혼합 1군 13마리의 승부입니다. 4번 골딩 후미그룹에서 경주 전개합니다. 바깥쪽 12번마 조성곤 기수의 동방거나와 10번마 유현명 기수의 히든히어로가 선행 다툼 그 뒤를 6번마 한상규 기수의 부경마루와 7번마 조창욱 기수의 덕수홍이 따르고 중위권에서는 3번, 5번, 9번 등이 뭉쳐있습니다. 선두는 12번마
조성곤 기수의 동방건화가 이끌고 있습니다. 2, 3마신가량 거리차로 10번마 유현명 기수의 히든히어로가 2위로 따르고 그 뒤를 6번, 7번, 9번, 3번 등이 거리차 좁히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 12번마 조성곤 기수의 동방건화입니다. 3, 4마신가량 거리차로 10번마 유현명 기수의 히든히어로가 2위로 따르고 다시 2마신 정도 거리차로 7번마 조창욱 기수의 덕수궁이 3위로 따르고 있습니다. 12번, 10번, 7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6번마 한상규 기수의 부경마로 9번마 조찬웅 기수의 오르막이 따르고 뒤를 쫓는 말은 3번마 김도영 기수의 체로키몬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마 조성공 기수의 동방건화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먼저 4코너 진입했습니다. 5마신 이상 거리차로 10번마 유현명 기수의 히든히어로가 2위로 따라붙고 그 뒤 7번마 조창욱 기수의 덕수공이 3위 9번, 6번, 3번, 4번 등에 따르면서 4코너로 돌아 결승선장하는 직선주로로 접어듭니다. 12번마 조성공 기수의 동방건화가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마 유현명 기수의 히든히어로가 2위로 따라붙고 그 뒤를 안쪽에서는 7번마 덕수공 바깥쪽에서는 9번마 오르막이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최외곽에서는 4번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결승도 전방에 250m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12번마 조성공 기수의 동방건화는 발걸음 무거워졌고 9번마 조찬웅 기수의 오르막이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4번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이 성큼성큼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9번, 4번, 12번 순으로 순위 바꿔놓습니다. 결승도 전방에 80m 지점을 통과합니다. 9번마 조찬웅 기수의 오르막이 선두입니다. 그럼 바깥쪽에서 4번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이 9번마를 제칠 듯 4번, 9번 순으로 순위 바꿔놓습니다. 4번, 9번, 13번, 2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600m 8경주 4번마 구영준 기수의 골딩